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김천시 지례면 울곡리에 있는 무흘구고 성주댐 인근에 있는 땅인데요. 사실 김천보다는 성주에 가까운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내려가면 성주댐은 땅값이 상당하나 그래도 이제 지리적으로 김천은 그래도 땅값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상물 전체 포함해서 괜찮은 땅이 나와서 현장에 지금 왔고요. 해발이 높습니다. 뷰가 정말 좋고요. 도경산성 형제봉이 바라다 보이는 또 가야산 칠불봉이 살짝 눈에 들어오는 그런 곳의 해발 높은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의 그 로드 뷰랑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 뷰 갑니다. 자, 대구 성주 방향에서 오면은 지금 저 앞에 지금 차가 한 대 내려오고 있잖아요. 2차선 변에서 2차선 도로에서 우리는 좌회전해서 올라갑니다. 좌회전해서 올라갑니다. 오르막 고바위가 상당합니다. 이게 그래도 2차선 도로입니다. 여기 이곳이 쭉 올라갑니다.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 폭의 넓이도 이렇게 보면 되겠다. 2차선 폭인데. 자, 저는 또, 좌회전을 해서, 보자. 쭉 올라왔는데요. 여기서도 우회전 해야 될 것 같네요. 우회전 해가지고 올라가 볼게요. 자, 우회전 해가지고 마을 우측편을 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주네 도로. 자, 여성 운전자분들은 좀 운전하기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다. 도착을 했습니다. 차는 어디 되노? 차 들어갈 때 어디 들어가노? 들어가면 되겠네. 자, 이거지 우리 땅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여기로 이제 차 돌릴 때도 있네. 이렇게. 저 현장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아따. 뷰가 끝내주네. 그죠? 자, 차도 우리 땅까지 들어온다는 거 앞에 이제 고압선이 이제 눈에 거슬리네. 일단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또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이렇게 쭉 해가 똑 돌아왔습니다. 여성 운전자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안에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뒤쪽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 경계에 앵두, 복숭, 요 하우스는 아니지 싶습니다. 요 위에 농막은 아닌 것 같고, 복숭이 주름 달렸다. 아따, 많이 달렸다. 자, 복숭나무가 지금 한 그루, 두 그루, 두 그루 하고, 뒤쪽에 이제 가죽나무 서가 있네요. 그리고 듬성듬성, 지금 앞에 듬성듬성 지금 뚫은 나무가 심어져 있다 하는 거. 자, 이곳은 경부, 김천시 지대면 울곡리입니다. 부지 면적은 677평이고요. 지역은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인데요. 건축허가라니 모든 거는 이제 또 시청에 또 문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약 270평 정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매매 금액은, 부동산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예, 오늘 우리 땅주인 사모님께서 한 15만원 정도 손님 붙여가면서 정리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땅주인이 그래 팔아달라 하는 거 어떡하겠어, 그죠? 다른 부동산은 뭐 12만원, 13만원, 뭐 12만 5천이 가는데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땅주인은 불명의 저한테 15만원 정도 손님 붙여가면서 정리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봇대를 감싸고 있는 건 능소화입니다. 능소화, 중국꽃이죠. 능소화 전봇대를 감싸고 있네요. 그 다음에 도로는 다 양쪽 다 물고 있어요. 그리고 감나무, 대추, 또 이제 여기 바닥에는 지금 뚫은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거.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뷰가 좋아요. 뷰가 정말 좋은데 다른 거는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정말로 뷰도 좋고 다 좋고 정말로 뭐 경치 좋고 다 좋은데 저 앞에 보이는 저기 이제 고압선 저기 이제 조금 눈에 거슬립니다. 그러나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전자파라든지 오는 거는 그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 자, 조금 조금씩 내려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보리수네. 보리수는 지금 수확을 다 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떡살구. 떡살구가 식재되어 있는데 막 주렁주렁 달려가 있습니다. 주렁주렁 달려가 있다. 등대를 쭉 타고 내려오면서 그래도 여기 이제 밭인데 등대가 좋아요. 등대를 쭉 타고 내려와 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오미자가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오미자 하우스가 한 동, 두 동, 석동 정도 오미자 하우스가 있다 하는 거. 일부 나무가 죽었고 일부 살아있다 하는 거. 오미자가 지금 주렁주렁 달려가 있네요. 오미자 달려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한 9월 초대만, 9월 초대만 수확이 가능하다는 거. 9월 초에 수확을 한다. 9월 초, 뭐 10월 달까지도 수확을 한다는 거. 저 앞자락에는 죽었는데, 여기는 멀쩡하네. 그리고 우리 땅은 그 위성 지도를 보니까 조금은 허실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땅 그 상단부터 해서 아래 땅까지 계속 지금 훑어보고 있습니다. 오미자 하우스가 석동 있다는 거. 한동, 두동, 석동 정도 오미자 하우스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땅은 요 하단이, 여기가 제일 하단입니다. 옆집 사장님 지금 주차해놓은 요곳이 제일 하단에 보시면 됩니다. 제일 하단에는 지금 엄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아랫단에는 지금 아랫단에는 지금 엄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는 거. 요런 거는 이제 봄에 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약재로 백숙이라든지 삼계탕, 그때 백숙이지 그러니까 백숙 끓일 때 이거는 약재를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우측편 밭도롱으로 지금 보면은 두릅이 지금 식재되어 있거든요. 봄에 엄청 꺾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도상을 보니까 이 도로도 지금 우리 땅 안에 속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사용 면적은 좀 적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땅 우측편에 다른 사람의 농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땅도 우리 땅에 속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실사용 면적은 더 적다는 거. 아, 나 둘은 많이 꺾었겠다, 봄에. 둘은 나무가 많네. 일부 이 도로를 지나서 여기에 이제 너지 부분 있죠. 법문 부분도 일부 우리 땅에 좀 있다는 거. 아, 또 우선 6월달에는 인데 오면 막 딸기 봐요, 딸기. 주렁주렁 열렸다, 딸기. 이 너지 부분도 일부 우리 땅에 좀 속해 있는 것 같더라고. 자, 이거지. 우측편 우리 땅 경계라고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 봤습니다. 자, 다시 나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 도로를 타고 저 위에 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대를 쭉 타고 내려와서 땅은 뷰는 좋아요. 뷰는 좋고, 단점이라 하는 거는 이제 고압선에 눈이 거슬린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실평수는 좀 적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두 개 빼고는 우리 땅은 최고의 주말 농장, 농전부 만들 땅, 컨테이너 농장 부지 할 만한 땅, 그런 용도로 최고의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양은 지금 동남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우리 땅 저 하단에서 저 위에까지 약 57m 정도 되고요. 폭은 한 39m 정도 된다는 거. 아, 이거 능수화가 피면 엄청 예쁘겠다. 크다, 능수화. 자, 차를 몰고 와서 이렇게 로드뷰를 보시면 알 건데, 여기가 우회전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쇽 들어옵니다. 근데 요 물 호수가 있는 거 보니까 이 땅도 이 땅 주인이 싶은데 이거는 안 팔고 요거는 팔고 그런가 봐요. 일단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경북 김천시 지대면 울곡리 성주댐 무흘구곡 자락에 있는 남한의 왕국을 만들 수 있는 뷰가 정말 좋은 곳의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면에 보이는 이제 고압선에 눈에 거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땅은 실사용 면적보다는 좀 적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지 딴 거는 뭐 우리 땅은 최고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오미자, 엄나무, 뭐 살구, 감, 대추, 자두, 복숭아 뭐 없는 주실 수가 없다. 그진 다 있고, 오미자도 성묵이기 때문에 한창 따낼 수 있는 오미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또 부동산 꿀팁 또 다른 매물을 찾아서 저는 길을 떠납니다. 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농전부 농막주택 이런 거 할 만한 참한 땅이었습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